소사 대곡선이 이달 말 개통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운행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철도 수혜를 볼 수가 없어 교통 낙후제라 불렸던 부천 오정권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지역 119 구급차가 지난 3년간 700여 건이 넘는 이른바 뺑뺑이를 당했지만 인천시는 단 한 건도 행정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과 관련해 표본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는 대상 아동 3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사 대곡선이 이달 말 개통식을 열고 다음 달 1일 운행에 돌입합니다. 부천 소사에서 고향 대곡까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철도 수혜와는 거리가 멀었던 부천 오정권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 착공 7년 만에 처음 운행을 시작하는 소사 대곡선. 고향 대곡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부천 소사역을 잇는 전체 18km가 넘는 구간입니다. 기존 서해선 소사 원시선의 연장 노선입니다. 분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13분, 낮 시간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는 서울 지하철 7호선으로,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 9호선,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는 7월 1일 서해선 연장선인 소사 대곡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김포공항과 고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경찰은 소사대곡선 개통을 앞두고 원종역 일대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한편 신호주기를 늘리는 등 교통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횡단보도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이른바 반복 보행신호도 운영합니다. 일대 보행자 통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조치입니다. 공사 지역과 전동차 도입 변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미뤄진 개통이지만 오정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완공이 밀렸다가 개통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죠. 모든 곳이 4통 8달로 뚫렸다는 게 가장 기쁜 거죠. 다만 소사대곡선 개통 이후 김포공항역 등 일부 환승역의 혼잡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 지자체들이 열차 증편과 안전인력 추가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 지역 119 구급차가 지난 3년간 700여 건이 넘는 이른바 뺑뺑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3일 열린 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19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도로 위에서 헤매는 일명 뺑뺑이를 당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단 한 건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천의 21개 의료기관별 119 응급환자 접수 거부 건수는 711건이었는데요. 발생 사유는 병상 부족이 206건, 전문의 부재 153건, 의료장비 고장이 15건, 사유 파악 불가가 306건이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년간 인천에서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사람의 수는 2,105명, 도착 후의 사망자는 3,5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유에도 병원 응급실 평가 결과 상당수가 A등급을 받았고 인천시의 행정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이에 김 의원은 접수 거부 사례 전수조사는 물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119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도 지난 2020년 75.17%에서 지난해에는 57.2%로 떨어져 골든타임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과 관련해 표본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는 대상 아동 3명 모두가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표본조사를 진행한 출생 미신고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인천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와 서구에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현재 모두 생존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 3명 중 2명은 출생 후 입양되거나 복지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아버지와 단 둘이 함께 살고 있으며 개인 가정사로 인해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중 인천 아동은 157명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직후 재발을 막겠다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에 나섰는데요. 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얼마나 해소가 됐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빗물로 출입문이 막히고 고정된 방범창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입니다. 현재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창문을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출입문 역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시신이 나가는 곳까지 봤거든요. 여기서 안타깝죠. 장애인 수 있었었고 당시 반지하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온 김용천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물은 많이 졌어요. 물은 이렇게 야매 이렇게는 올라온 것 같아요, 물이요. 그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에 냉장고요, 옷고요, 냉장고 다 물에 떠서 둥둥둥 다니겠을 거고. 하늘에 비만 조금 딱 오게 되면 그저 항상 근심되는 게지요. 올해 또 작년처럼 물이 안 지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김 씨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비만 오면 물이 새지만 아직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바닥과 천장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하고 장판을 걷어보니 바닥은 물기가 흥건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 잠을 못 자요. 비만을 오면 저거 새서 들어올까 봐요. 그리고 문제가 이 집이 방이 터졌어요. 물이 그냥 막 탈탈탈 넘어뜨는데. 이처럼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집계한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은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3,400여 가구로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8%, 양천과 강서구가 각각 2.7% 등 10개 자치구의 설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전 최대한 설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40%가량은 침수 방지 시설 없이 장마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인이 부재인 경우도 있고 집주인을 만나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설치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수해 방지 시설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천으로 어떻게 좀 이게 하천으로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오수가 그쪽에 관로를 뭘 좀 넓히든가 공사를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100번 얘기해도 저 물막이는 이거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수 강우 강도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걸 맞춰서 배수 용량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이제 침수가 아닌 홍수 침수가 아닌 내수 침수 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침수의 경우에는 배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0만 가구. 이 가운데 70%가량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수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수해 방지 대책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해 방지 대책이 아닌 소를 잃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혜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5호선 김포현장 신속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5호선 예타 면제의 필요성과 인천시와의 노선 논의 방안, 시민과의 소통 필요성 등을 논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정부에 5호선 김포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5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냉방기기 사고 대부분이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인천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92건이었습니다. 3명이 다치고 8억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78.2%인 72건이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됐는데요.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원인 6건, 부주의 1건 순이었습니다. 전기적 요인 중에서는 제품의 노후에 따른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이 가장 많았고 미확인 단락과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반지하 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침수 감지 알림 장치를 활용한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하고 열린 이번 훈련은 기상 상황을 전파하는 시점부터 침수 발생부터 알람 장치를 활용한 침수 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스마트 침수 감지 알람 장치는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반지하 거주 주민, 동 재난 담당자, 자율 방재단에 침수 세대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침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50가구를 대상으로 알람장치를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인 이음카드에 장기적 자생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상생가맹점은 기존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음카드 가맹점입니다. 상생 가맹점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일 때 캐시백 10%는 갖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가맹점 캐시백보다 2%포인트가 높은 7%를 주는 것에 더해 점주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상생 캐시백 1에서 5%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생 가맹점에서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면 최소 8%에서 최대 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인천이음 가맹점 11만 682곳이며 이 중 기존 혜택 플러스 가맹점은 7,700곳, 이번 달 초부터 모집한 상생 가맹점은 250여 곳입니다. 상생 가맹점 점포 현황 조회와 가입 신청은 인천이음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양구 의회는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 등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관계법률에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조례안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계양 지역 내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와 함께 노동자 안전 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